보여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판.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하군 출발반 언제나 반가운 얼굴들이죠. 음색요정 밴드로시의 최상엽, 캠요정 유승우예요. 최상엽의 상, 유승우의 승. 그래서 상승브로, 상승브로. 오늘도 상승세 기운을 이어갈 거예요. 두 분 어서 오세요. 하위 반갑습니다. 예스. 잠깐만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간과시하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최상급 한번 뭐라고 하셨죠? 하위. 하위는 뭐죠? 하이요, 하이. 안녕. 아, 하이. 하이. 이거 어디에서 약간 밈처럼 번지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하위? 그래요? 하위? 하위 왜 들어본 것 같지? 아, 진짜? 오. 요즘에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요즘에. 예, 예. 그건 좀 지났나요? 하이! H.I. 뭐 왔어, 지났다고 하면 지났다고 하면 방송국 분들께 실례니까 아. 쉽게 말할 순 없지만 네. 예, 예. 한창 돌 때가 있었죠. 그렇죠. 예, 한 뭐 2년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예. 하위 이런 거 다는군요. 왜냐하면 저는 두 분 MZ 세대예요, 아니면은 더 밑이에요? MZ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맞아. MZ 세대랑 따라가려면 이런 것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그때 했었잖아요. 줄임말 이런 거 맞추는 거. 맞지, 맞지. 두 분이 훨씬 더 잘했고, 저도 뭐 못지않게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상엽이 형이 압도적이었죠. 맞다. 참고로 늘 상엽이가 형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형 같아요? 상엽이가 형 같아요. 제가 형 같아요. 피디님이나 상엽이 형이나 네, 그렇죠. 형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친구죠, 친구. 오늘도 미안해 내 친구야. 친구 같은 느낌으로 또 달려볼 텐데. 네, 영철이 형. 네. 네. 1828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 승우 씨 자선 축구 경기를 하신다면서요. 오. 아, 맞아요. 그리고 등번호가 0번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오. 즐겁게 축구하고 오세요. 예. 일단 자선 축구 경기를 언제 하는 거예요? 13일 날하고요. 오늘이네요. 오늘이네요. 오늘. 네. 클라이베르트라는 레전드 선수가 한국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선 축구 경기가 있는데 등번호가 0번인 거는 예, 그거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원래 30번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리오넬 메시의 팬이기도 하고 농구로는 스테픈 커리의 팬이기도 해서 30번을 하려고 했는데 30은 좀 하셔서 그럼 제가 8층에 또 오래 자라가지고 8번은 좀 해서 한 다섯 번째로 누가 이제 다 갖고 오셨던 분이었어요? 예예예. 예, 예. 제가 좀 네, 너무 늦게 선점을 못하고 해서 결국 0번이 되었고. 예, 예. 상엽 씨도 최근에 축구 하셨나요? 아, 최근에 했죠. 몇 번이요? 저는 17번입니다. 17번 이유가 있나요? 제가 데브라이너를 너무 좋아해요. 아, 빅팬이에요. 빅팬.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데브라이너? 나 그냥 일단 선습관 리액션. 예능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모르는 척하면 옛날에 아시잖아요. 어떤 분한테 아는 척해라, 아는 척해라 그래가지고 혼나가지고 누군데 오늘 일단 했는데. 네. 강호동 선배. 아, 그 더 데브라이너 맨시티죠. 그렇죠. 맨시티의 심장이죠. 네. 그렇죠. 굉장히 잘하는 미드필더. 아, 그래서 17번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들 등번호하게 되죠. 그죠? 또 예. 옛날엔 박지성 선수 번호 13번 이런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김종국 씨 축구대에서 연락 같은 거 없었어요? 상욕구? 아,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직 다친 않았나 봐요. 거기 되게 구전돼서 듣기로는 되게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네. 한 번도 빠지면 출석률 90%도 용납을 못하는. 딘딘지 에피소드 있잖아요. 맞아요, 형님 맞아요. 제가 오늘 몸이 감기기가에서 뭐? 감기기? 감기기? 무슨 말하는 거야? 감기가 그래서, 아픈 거야? 네. 라는 식의. 네.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최근에 또 그 조나단님이 또 입단을 하신 소식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콩고 조나단. 아, 그렇죠. 아, 그런 소식까지 제가 관심 있게. 조선 캉테로 유명하시죠. 그럼 어필 한번 해보세요. 또 누가 지금 콩고에 우리 조나단 등등 누가 다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딘딘 등등. 제가 지금 거의 그 김종국 선배님한테 영상 편지 보낸 게 한 10통이 넘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축구 어필로요? 계속 그냥 나가. 그 정도면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혹시라도 만나면. 예, 예. 네네. 자, 그러면 부금하고 주말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갑자기 10번 보냈다는 게 왜 또 안쓰럽지? 네. 자,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노래 게임 듣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은 또 누가 이길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주 승률이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 한 주 쉬었으니까. 예. 아. 수영은 요즘 계속 좀 지고 있죠. 아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또 꺾고. 네. 아 맞지. 그 동안 근데 또 2주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요즘 엎치락 뒤치락하다는 느낌 좀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부금몰에서 만나볼게요. 철가루 옥영빈님이 보내셨고요. 상엽군 읽어볼까요? 네. 수능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저는 시험 기간 때 공부하다가 갑자기 다른 짓을 하기도 했는데요. 딴짓하면서 아 공부해야 하는데 불안해하는 것도 국룰이었죠. 세 분은 시험 공부할 때 어떤 딴짓을 많이 하셨나요? 노래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줄 마법의 브금 골라주세요. 아... 우리 수능 수험생들은 저처럼 딴짓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 아... 근데 사실 시험 시간 시험 기간에 뭘 해도 참 너무 재밌는 게 아... 이런 게 딴짓이잖아요. 그쵸. 맞지, 맞지. 딴짓 안 한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그냥 뭐를 꼭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랑 중압감을 받으면 네. 딴짓을 하는 게 제일 재밌죠. 예전에 우리 라디오 소개했는데 작가님이 써준 그 대사가 그런 거였어요. 3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뭐 네네. 집중해서 한다 그러면 실제 뭐 하는 거 한 42분? 2시간 10몇 분을 다 딴 거 한대요. 뭐 책 봤다가 옆에 또 노트북 틀었다가 뭐 음악 들었다가 네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기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사실 그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면 딴짓도 그렇게 불필요한 시간 이렇게 딴짓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수능 그래도 네. 가장 뭐 최근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한 7, 8년 전이죠. 그렇죠. 기억나요? 네. 저 기억나요. 기억나고 얼마 전에 이상한 알고리즘으로 너튜브에서 제가 수능 보러 가는 예,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되게 앳됐었고 그때 제가 막 지금보다 더 앳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비슷한데 인력과는 예, 그리고 막 도시락 얘기 많이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사히 잘 쳤던 기억나요? 그쵸. 큰 사건 사고 없이 예 그래도 되게 쭈뼛쭈뼛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공부 안 한 거 아는지 예, 열심히 저는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밑에 좀 깔아주는 느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열심히 풀었긴 했는데요. 예, 예, 아무튼 우리 사연꾼도 수능은 보았었나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이제 10년 전에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한다고. 오, 화공과군요. 수능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오. 아, 이거 원소기호 다 외우고 있어요? 기본적인 건 외우고 있는데. CA. CA 이제 칼슘. 저도 CA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CA랑 MG, 예, MG, 마그네슘 이런 거 뭐. 또 하나 뭐 없어? 약간 모를 만한 거. 그 우유 같은 데서 보신 거 아니에요? NA 아, 나트륨 우라늄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니까 예. 네. UR인 것 같은데 볼 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가루 옥영빈님이 보내준 시험 기간 때 제일 재밌는 것들을 상승부로가 함께 읽어볼까요? 네. 공부가 너무 안 된다. 핸드폰 잠깐만 볼까? SNS에 올린 사진 보니까 추억 돋네. 아 맞아 이때 제주도에서 너무 재밌었는데 뭐야 같이 여행 갔던 이 친구는 뭐하나? 이 친구도 한번 들어가 볼까? 뭐야 SNS 보다가 벌써 3시간이나 지났네. 시험 기간 때 SNS 보면서 추억 여행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 어우 이 정도면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잠깐 거실에서 쉴까? 어? 엄마 뉴스 보네? 나도 같이 봐. 예예. 아 너네 시험이라며 공부 안 해? 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내가. 시험 기간 때 평소에 보지 않던 다큐멘터리나 뉴스가 그렇게 재밌다. 자 이제 시험이 내일이니까 공부를 해볼까. 아 근데 책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뭐야 창틀에 먼지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여기도 더럽네. 이것도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여기 뭐야. 시험 기간 때 책상 정리와 방 청소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 노트가 있지 않니 열심히 공부. 노트가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 근데 저는 사연 쭉 소개했잖아요. 네네. 다 공감했는데 마지막 네. 책상 청소에서 그 공감했던 게 청소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그치, 그치. 아 그리고 또 꼭 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공부 못하는 분들이 그 노트 정리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럼요. 예. 공부 또 못하는 애들이 면학 분위기 조성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형광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형광펜 뭐 밑줄 치고 이런 거. 그치, 공부 못하는 애들 문구 되게 많지 않나요? 예. 맞아요. 필통 깔별로 있죠. 아 예. 그럼요. 그다음에 노트 되게 많이 사고. 맞아요. 노트 그리고 한 권 다 쓴 거 없을걸요? 맞아요. 맞아요. 볼펜 하나 제대로 써본 적 없고 아 예. 복습도 안 하면서 뭐 그렇게 문구점을 진짜 들락날락 했는지 맞아요 정리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죠 맞아 맞아 사진 보다가 3시간 훌쩍 한 것도 있고 아니 그 두 분은 뭐 주로 어떤 딴짓 했어요? 여기서 딱 공부 보는 게 글쎄요 저도 저는 사실 놀 거면 제대로 놀자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아예 딴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왔던 것 같지 않아요? 음악을 듣고 뭐 차라리 예. 아, 나도 라디오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시절에 라디오 그리고 라디오 들으면 공부 안 돼요 네 계속 듣게 DJ 되니까 DJ 멘트 듣다가 나도 사연 보내야지 하다가 네. 녹음하다가 그랬죠 사실 저도 라디오 좀 들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매로 이렇게 이어폰 네. 그래 아니 우리 얘기 공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얘기 따로 아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가 막히네요. 어떤 딴짓 했어요? 지금 우리 얘기는 약간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약간 그런 느낌 있는데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약간 좀 불편하니까 침대에 앉아서 해야겠다. 침대에 앉아서 했어요.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공감된다. 있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는 예, 그렇죠 아 우리 집은 공부할 데가 없어 이러다가 또 도서관 가고 그렇죠 네. 네. 도서관 가다 또 친구 만나고 그렇죠 그렇죠 야 잠깐 뭐 얘기나 뭐 마시는 거 먹고 여기 질문 도서관에 예. 다 앉잖아요 예. 한 20분 지나면 잠 안 와요? 뭔가 살짝 엎드리게 되고 아 나 미칠 것 같네 나 공부를 내가 49년간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잠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 요청한 브금은 이거예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줄 마법의 브금인데 과연 두 분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오랜만에 4년이나 신 앨범은 난 펴보았지 자 누가 가져왔어요? 아 상혜비가 준비한 곡이고요 여행 스케치님들의 졸업 앨범을 펴보며 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네. 저도 좋아해요 저도요 네. 아까 그 수능 공부하는데 딴짓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딴짓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게 졸업 앨범 아, 보는 사진첩. 아, 그거 재밌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졸업 앨범 재밌지. 진짜 이게 꼭 눈에 들어와요. 공부를 딱 하려고 하면 맞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것도 쭉 보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 작가님이 사진 보내달라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제거 근데 없을 거 없을 건데. 초중고 끝났어요? 구경 좀 하나요? 저희?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허언증이 될 수 있거든요. 졸업 앨범 사진이 없는데 앨범 사진을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졸업 앨범을 있어요? 있죠. 초중고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인별그램에? 그거는 좀 안 되겠는데. 갑자기 욕쟁이 할머니 정색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손님 왜 이러시죠? 예. 선은 지키시죠? 네. 외상은 안 됩니다. 계산하셔야죠. 네. 네네. 아 그러면 아까 사실 상위권 사연이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똑같네요 핸드폰 사진 뭐 보듯이 맞아요 그렇죠. 앨범 네. 사진 보면 두세 시간 훌쩍 가니까 추억이 예. 그리고 저는 선곡이 너무 신박하고 좋은 게 저 여행 스케치 진짜 광팬이어서 네. 콘서트도 다 가고 그렇죠 노래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졸업 앨범을 펴보면은 몰랐던 노래 같아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되게 좋더라고요 아주 선곡 좋습니다 그러면 수목은 어떤 노래 갖고 왔을까요?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때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자 이건 유명한 노래죠 그쵸 김동률 선배님의 출발 자 이거는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고 왜 이 노래죠 이게 보통 수능이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뭔가 작업이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어허. 근데 뭐 저도 수능을 치는 지 지금 뭐 8년 정도 7년 뭐 8년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사실 수능 이후에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거대한 서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각만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담감이 너무 크신 분들은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 내 인생에 진짜 대단한 서사를 위해서 좀 수능을 자각하는 네,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한 성공이 아닌가. 예, 예. 수능을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데 벌써 그쵸, 그쵸. 출발 이런 게 아직 예, 예. 좀 출발이 아니거든요. 좀 결실 마무리를 마무리. 띄엄띄엄 맞나요 제가? 오히려 차라리 시험을 예. 봐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예, 예. 뭐 나는 문제 없어 뭐 이런 게 어땠을까. 환경, 나는 네. 문제 없어. 네. 나는 오늘은 문제 그러면 제가 선곡한 곡은 나는 문제 없어. 예. 예. 저는 재수 없어로. 아, 네. 예, 예. 재수 없이 하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노래가 있어요? 뭐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웃겼어요. 네, 뭐. 아무 말도 안 치군요. 예, 예, 예. 나는 재수 없어. 네. 출발은 그냥 예 듣기 좋아서 예 제가 말하려고 틀었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문제. 아예 또 이렇게 의미 갖다 붙이니까 사실. 네. 새로운 시작이죠. 이제 시험을 보고 입대 때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DJ로서 또 받아주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마무리는. 아, 네. 왜냐하면 두 분의 선곡이 은근히 기대되거든요. 네. 그렇죠, 상엽 씨와 승우 씨 선곡 중 누구 노래가 나갈지 악어의 선택 철가루들이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자,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 노래를 듣고 올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해볼게요. 네네. 루시 노래를 들을 텐데 네. 승우 군이 추천한 루시 노래 한번 듣고 오죠. 오. 승우 군이 어떤 노래를 추천해 줄까요? 제가 오늘 추천할 노래는 제가 얼마 전에 심지어 들었던 노래고 오.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루시 노래가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오. 조깅? 맞습니다. 아. 조깅 들으시죠. 한 번에 맞췄네요. 뮤직 스타트. 루시 조깅 듣고 왔고요. 네. 부금학원 주말반 상승 브러죠 유승우 그리고 밴드 루시 최상혁 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줄 마법의 브금 누구 선곡에 나갈지 게임명 외쳐볼까요? 물어라 악어룰렛. 악어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갑니다. 누가 먼저 눌러볼까요? 가위 바위 보. 자, 승우가 이겨서 성공을 가네요.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어? 상엽군이 물렸나요? 가볍게 이겼죠. 자, 네. 이렇게 되면 김동률의 출발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따라하러 네. 출발 따라하러 출발. 자, 출발 노래 들으시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1교시 마치고 노래 듣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이어갈게요. Stay tuned. 상승부러 오늘 공을 찰 예정이라면 소리 질러! 예! 아휴, 안 지르기도 뭐하고, 예! 아니, 저기, 그게 무슨 태도, 이거 태도 논란. 이거. 아휴, 안 지르기도 뭐하고. 예! 이거, 자, 뭐예요? 안 차긴 하는데. 아니, 지금 뮤지컬을 하셔서 그런지 독백 방백을 너무 적재적소에 예, 예, 예. 자, 활용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재적소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왜냐면 이런 속마음도 전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오늘 진성 경기 있다면서요? 아, 맞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하는 얘기인데 아 나를 그건 잘했어요. 오늘 경기가 있으니까 예, 예. 아유, 안 지르기도 뭐하기 그러고 아 이건 아까 그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소리 안 지르면 또 난리 난리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오늘 아까 뭐 그 외국 선수 오신다면서요. 아 맞네요. 아 오늘이네요. 근데 발탁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아. 벤치를 달고면? 아, 또 안 찰 수도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상혁군은 저도 오늘 근데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진짜? 정말요? 밤 12시에 새벽 넘어갈 때. 진짜 진심인 분이라니까. 인증샷 올리셔야 돼요. 축구하는 장면. 제가 사진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그의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졸업사진도 안 공개. 예. 인증샷 보내도요. 사진 찍는 거 안 좋아요. 예. 축구를 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네. 자, 운동 잘하고 오시고 다치지 말고. 궁금하고 예. 주말반 쉬는 시간 퀴즈 풀어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세 가지 다양한 노래 퀴즈 해볼 겁니다. 퀴즈 오늘 승자 간식이 얼마 전 우리 막대과자 데이어서 준비한 막대과자 바로 준비했습니다. 맞네요. 얼마 전에 요거는 기존 우리 나왔던 그 클래식한 건 아니고 약간 뭐가 좀 뿌려져 있죠, 그죠? 네네네. 약간 그쵸. 바삭바삭한 거 아주 약간 크런키한 거 맛있게 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두 분 준비되셨죠? 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노래 가사에 거리가 들어간 노래 세 곡 한 소절씩 짧게 불러볼까요? 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리, 거리. 혹시라도 두 곡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정말 한 곡이 안 떠오를 때 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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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거리 요거는 DJ 재량으로 받을 수는 있고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우 괜히 안 하고 싶네요. 그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거리 해야죠. 힌트 좀, 아니요 힌트 좀 드릴까요? 어, 한 곡밖에 너무 대명사 같은 그치. 곡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아 승호! 어. 아 이게 있었네요. 이 거리가 익숙했던 성시경의 거리에서 거리에 가로등불이 김광석 선생님의 거리에서 그쵸? 오우 거리 거리 오우 너에게 막 네. 거리 오우 아 이게 왜요? 감사합니다 노래 홍보해 주시고 막상 하면 안 되죠 이거 또 편파 판정 아니. 논란 생깁니다 아주 센스 있었어요 오우 거리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잠깐만요 아 거리? 자 아까 성시경 거리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앞부분에도 있죠 그렇죠 뭐 네가 자. 없는 거리에서 거리에는 뭐 이런 노래 있고 자, 성시경 거리에서 성공 네? 아 이름 안 외쳤어요 탈락 승호 네 상협을 외치고 하셔야죠 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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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박효신 벚꽃 엔딩 광화문 연가 승호 칵테일 사랑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많은 연인들 봄바람이 날리며 가사 틀렸죠? 어, 가사 틀렸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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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옆에서 정장 나온 거 보시고 치열하네요. 상엽 다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네 성시경 하나 거리에서. 성공. 거리에 가로등불이 네 김광석 그의 그의 이게 어려운 거지 만든다. 그 김광석님의 노래. 김광석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곡 나왔습니다. 막걸리나. 난나나나나나나는 혹시 헤이 막걸리나 막걸리나 예 뭐 마카레나 안 됩니다 그럼 막걸리나 승호 승호 이제 갑시다 아 이제 되지 이제 되지 이제 날 부르는 날 그리는 내 하루는 이 쭉 부르면 되잖아요 네. 쭉 부르면 아니 앞부분만 해도 돼요 네가 없는 거리 네가 없는 거리에는 예 성시경의 거리에서 거리에 가로등불이 김광석의 거리에서 어 마지막 한 곡 3 2 막걸리나 자 아, 광화문 연가 이문세 칵테일 사랑 자 벚꽃 와. 엔딩 버스커 버스커 눈의 꽃 박효신 노래 됐습니다 아니 거리 있는 파트를 안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들어가. 아, 네. 거리가 들어가는 파트를 꼭 불러야 네네. 되는 거죠 어, 거리에 그대여 우리 같이 걸어요 자 힌트를 좀 더 줘야 될까요 광화문 연가 어느 부분이죠 광화문 연가 광화문역과 아 상엽 자 상엽 아 네가 없는 거리에는 성시경님의 거리에서 거리에 가로등불이 네 김광석님 거리에서 네 한 곡 그대여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아, 아하 진짜 역대급 치열했다 자 마지막 버스커 버스커 해서 세 곡을 연속으로 맞추셔서 첫 번째 노래 세 곡은 상엽군이 승리 1대0으로 예. 앞서갑니다 야 이번에 우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 아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 오늘 아 오늘 둘 다 아, 제가 예. 괜히 그 막거리 거리 그걸 해가지고 예, 예. 예, 혼선만 빚었던 것 같아요 막걸리는 될 줄 알았는데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퀴즈 갑니다 가사의 한 부분을 듣고 제목과 가수 맞추기예요 듣다가 도중에라도 알면 각자 이름 외쳐주세요 이름 꼭 외쳐주세요 음악 주세요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상엽 모래 위에 상엽이 또 빨랐나요? 아... 자 이렇게 되면 2대0으로 이기나요? 재미 좀 봐요 재미 좀 아이유 반편지요 아 아이유의 반편지 네 정답이죠 예. 이야 이렇게 되면 정말 정말 아는 형님은 꼭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네. 진짜 재미가 이제부터 강호동 시작이니까. 선배님한테 한번 이제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문제 김인철 문제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아, 이제 뭐 이제 승우의 뭐 이런 개인기나, 어. 네 이제 뭐 삼행시나, 어. 애교. 삼행시 오랜만에 어떻습니까? 진짜 최상엽, 아 진짜. 최상엽으로 삼행시 갈까요? 최상엽이요? 네. 자, 네. 제시어 최상엽으로 갑니다. 자. 실로폰과 최상혁군이 아, 예. 조명 합격해 주시면 공정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하면은 3점을 걸고 하는 마지막 김희철 문제가 남았는데요. 삼행시 자, 좀 시간을 벌 기회를 좀 줄까요? 바로 갈까요? 자, 가죠.
최 최상엽 진짜 상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엽 엽기죠. 다른 거 할까요? 엽기는 아. 아 진짜 진거하면 안 돼요 오늘은. 그렇게 할까요 오늘은? 예. 자 그러면 아 진걸로 살리기가 좀 힘드네요. 삼행시가 삼행시가 쉽지가 않아. 쉽지 뭐, 잠깐만 어떻게 할까? 다른 거 할까요? 삼행시? 어. 삼행시 다른 거? 좋아요. 자 다른 거 해볼까요? 자 삼행시 갑니다. 뭘로 할까요? 아니, 본인이 제시어 정하셔도 돼요. 제시어를 근데 정하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아, 갑자기 맞아. 가야 되는데 아. 아, 여 최상엽으로 하기에는 그럼, 엽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골라보세요. 예. 철파엠 예. 유승우 그리고 오늘 일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예. 일요일로 하겠습니다. 일요일로 갑니다. 자 일요일 일요일 자 11월 13일 일요일에 펼쳐지는 삼행시 자 유승우 군 준비하셨어요. 채점은 우리 상위꾼 해주세요. 1 일요일마다 쉬는 시간 게임하는데 요? 요 이거 봐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이거 왜 두 문제 먼저 맞히냐고 이러는 거야. 어. 1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나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말하고 아, 그래도 웃음이 나왔어요. 야, 사실 삼행시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네요 삼행시가. 아, 그래도 아, 가수라서 좀 도움이 된 게 있어요. 개그맨들 제시라는 게 삼행시거든요. 이행시 삼행시. 잘하면 본전이라서. 그쵸. 우리는 좀 못해도 봐주시니까. 어. 그러면 아,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3점을 3점 걸고 할까요? 5점 걸죠. 5점. 자, 5점 걸고요. 예, 예. 7대 0으로 그냥 예. 눌러버리게. 아 그래요? 자 그러면 5점 걸고 세 번째 문제 김희철 퀴즈. 제일 싫어 최상혁. 노래 1초만 듣고 역시 곡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 승호. 승호. 이거 이겨서 뭐 하냐고 근데 이게 이거 저기 아쉽네. 막대 과자 먹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대기업의 막대 과자. 정답은 네 시크릿의 마돈나. 아 어? 이게 헷갈려요. 어, 자 아닙니다. 상엽 시크릿의 자, 매직. 이렇게 해서 자 어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냐하면 자 노래를 주세요. 제 엄마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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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직 매직 어머 7대 0으로 최상혁군 승리. 네. 축하드립니다. 골드 게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걸 노린 거예요? 혹시 본인이 승부욕이 있어요? 승부욕이요? 네. 딱히 없는데 승우는 이기고 싶어요. 아니 승부욕도 딱히 없는데 승우리고 싶다면 누가 이기지 말래요? 그러면 이거 제안하는데 이거 어때?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어 2대 1로 이기는 건 어때요? 2대 1로. 어 1 첫 번째 이겼어요. 네네네. 아 그럼 승우를 주고 세 번째 딱 이기는 그런 그림은 어때요? 아 저는 이제 원래 그런 거 이제 강호동 선배님이 네. 말씀하시는 게 그 봐주면 안 된다 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좀 그런 프로 의식이 있는 거죠. 아 강호 선생님 봐주면 안 된다는 방송에서 나온 거고 예예. 편집된 건 그거 있어요. 다시 해라. 자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분량 네. 있겠노 없겠노. 2대 1으로 이기면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제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근데 예. 나 좀 캐릭터 재밌는 게 이기적인 예능인이잖아요. 예, 예. 아니 캐릭터는 너무 좋은데요. 네. 왜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 가서는 안 그래요. 예. 승우군이 이제 잘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요. 네, 봐주지 말고 아, 노래 좀 많이 듣겠습니다. 여기서. 예. 자 그러면 부금하고 주말반 쉬는 시간 세 가지 노래만 퀴즈 이제 마치고 간식 맞다 드셔보셨어요? 아니 아직 안 먹어봤는데. 예. 넘어가셔야 되는 건가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먹어, 예, 알겠습니다. 네네. 어. 자. 뭐 맛있겠지. 오. 아는 맛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맛이죠. 예, 예. 그렇죠.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때 딱 수업 시간에 몰래 먹는데 소리 날까 봐 이렇게 조용히 녹여 먹는 그 감성이 생각나는 맛이에요. 아. 뭔지 정확히 알겠다. 이건 맛이 아니까 더 미치겠네요. 네. 그죠? 어,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또 이 막대 과자도 약간 녹여서 먹으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아, 오, 좋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또 다른 부금 의뢰에서 확인할게요. 노래는 이번에는 루시가 추천하는 유승우 군 노래 한번 들어보죠. 아, 예. 제가 추천하는 승우 군의 노래는 더라는 곡입니다. 네. 더. 더. 어, 이게
관사 TH 더해 아니면 아니, 그냥 아니, 우리는 더. 좀 더. 이게 두 개 다 의미가 될 수 있는 네, 더인데요. 사실 이별 노래예요. 이별 노래인데 그 뭐 첫 가사는 더 가까워지지 말자. 이제 아플 거 아니까 뭐 좀 더 그만하자. 더. 뭐 이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더. 네. 뮤직 스타트요. 유승우의 더 듣고 왔습니다. 네. 세상 모든 글에 브금을 붙여드리는 코너 브금학원 주말바 밴드 루시 최상엽 그리고 유승우 상승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교시 브금을 해서 철가루 박은지 씨가 보내주셨네요. 사연은 승우군 읽어볼까요? 네, 저는 동생하고 여행을 주로 다니는데요. 둘 다 무계획 인간들이라 무작정 길 돌아다니다가 저기 들어갈까? 그래!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아침 7시부터 계획 짜서 돌아다니는 친구랑 여행 갔다가 레알로 커피 흘리고 한동안 서먹해진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도 여행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일이 왕왕 있다고 하던데 다들 여행 성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행 메이트와 싸울 뻔 할 때 금방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부금 신청합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때요? 여행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무조건 친구랑 하는 편이에요? 저는 혼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친구들이랑 여행하는 건 언제든 즐겁죠. 그쵸 그쵸 그치 그치 같이 가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 그쵸 그쵸 맞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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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뭘 하려면 좀 약간 이렇게 버거워질 때 있잖아요. 맞아 모든 걸 같이 하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지, 맞지. 그래서 점심이라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야 먹고 와 나 배 안 고파 이러고 좀 혼자 있다가 안 돼 네. 네. 같이 일어나 같이 가자.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대체 왜 저는 난 나만의 시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다 어디야 같이 가. 아, 또 챙기는 거 네. 이렇게 상혁군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도 약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네네. 그러면 좀 계획형이에요. 아까 여기 자매들처럼 형들처럼 네. 약간 그 좀 충돌적이고 즉흥적인 팀들도 있잖아요. 완전 즉흥적이에요. 저는. 아 즉흥적. 네. 저는 그렇군요. 조금 계획하고 아, 가는 그래요? 편. 두 분은 여행하면 진짜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아니면 근데 오히려 안 맞기 때문에 서로를 더 존중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형은 형대로 하고 그러면 저녁에나 만나서 밥 먹자 그렇죠. 이런 정도만 내 말을 안 따를 거라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이미. 네. 그렇죠. 네. 난 또 그럴 거면 둘이 왜 여행가 이거죠. 저녁 먹을 때만 만날 거면 돈 아끼려고 같이 가면 이제 돈 그렇죠. 숙소나 같이 그렇지, 그렇지. 아, 트윈베드 잡아야 되니까 예, 예, 잘 맞는데 그렇죠. 좋네요. 자 그러면 박은진님이 보내준 여행 성향별 궁합 상승부로가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계획형과 계획형의 여행. 식당, 교통, 숙박 등 모든 것에 각자의 계획이 있어서 의견 모으기가 완전 헬. 100분 토론하느라 아예 여행이 파토날 수도 있다. 두 번째, 무계획형과 무계획형의 여행. 은근히 잘 맞는다. 전날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호다닥 짐 싸고 가서 그냥 대충 느낌대로 먹고 맞아, 뭐 맞아. 구경 다니고 귀찮으면 그냥 뭐 호캉스 하는 의외의 꿀조합. 세 번째, 말 안 듣는 무계획형과 계획형의 여행. 소신이 있는 무계획형과 철두철미한 계획형은 무조건 싸움이 난다. 함께 여행을 피하는 게 가장 좋고 같이 가더라도 따로 다녀야 한다. 아니면 파국이다. 와하. 네 번째, 말 잘 듣는 무계획형과 계획형의 여행. 여행 갈 때 정말 최고의 궁합이다. 여기서 계획러는 완전히 신이다. 계획러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여행이 된다. 그야말로 천생연분? 아 계획형과 무계획형을 네 분류로 나눠서 너무 재밌네요. 완전 그 공감이 되네요. 네네. 두 분은 어때요? 여행 아까 친구랑 만약에 가면 싸운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쵸? 둘이서 가면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안 싸우고 근데 전 둘이 갈 때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고 친구랑 그래도 상혁군도 저도 웬만하면 애초에 사람이랑 전 잘 안 싸워요. 승호 씨만 빼고 우리는 매주 싸워야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치열하게. 원수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 친구 얘기인데 네. 저도 이렇게 보면 막 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 푸켓으로 친구 4명 갔는데 마사지를 받고 네. 노고원해지니까 저녁 한 6시 될 것 같더라고요. 4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마사지를 다 받고 맥주랑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게 좋잖아요. 음흠. 저는 그렇게 제안했더니 자기는 밥을 먹고 싶대 지금. 맥주랑 아. 마시고 마사지를 6시에 받지. 딱 3번이네요. 세 번째 말 안 듣는 무계획형과 계획형의 그치, 그치. 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누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 했더니 뭐 어때 난 그렇게 하겠대. 아, 소신과 소신에 그래서 결국은 아, 저랑 참해하다. 다른 사람은 근데 다 나를 따러 온 거야. 그럼 또 서운해지지. 그래서 싸우고 난리 날 뻔한 거야. 지금 결국은 알았다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나는 진짜 살다가 난 여행 얘기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죽을지를 지은 거야? 아 그냥 마사지를 받고 막 맥주 쫙 마시면 되잖아. 그치 그치. 네. 그쵸. 뭔가 맥주를 마시고 받는 거보다는 그게 뭔가 그쵸. 통상적으로 그치 막 누르고 근데 나오면 어떻게 네, 그러니까. 맞을 순 있죠. 그치 그치. 과음을 하게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친구 안 만나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례일까봐 안 물어봤거든요. 어 속이 시원하네. 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여행하다 보면 별의별 유형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요청한 선곡은 이거예요. 여행 메이트와 싸울 뻔 할 때 아, 금방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부고. 어 나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이거 들었으면 화해를 했었는지. 네네. 상승 부로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누가 갖고 왔어요 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 박효신 김범수 조합의 친구라는 건이라는 노래인데요. 조합 설명이 필요 없네. 뭐 이 조합은 뭐 찬성 배우계에 뭐 이정재 정우성 조합이 있다면 그치, 그치. 가요계 신조합 아닙니까? 보컬의 신조합. 오늘 승우 씨가 준비한 네. 곡들이 되게 명곡이 많네요. 네. 출발도 그렇고 친구라는 건 이 노래. 그래서 상엽 형도 뭐 보컬이라면 알만한 네, 그런 노래고. 제가 아무래도 가수이고 예, 보컬을 또 고등학교 때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도 꼭 상상을 해봤을 때 싸울 일이 없긴 해도 이 노래가 나오면 뭔가 뮤지컬식 화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학교를 줘라 이런 화해가 되지 않을까. 야 진짜 친구라는 것만 딱 들으니까 그쵸. 화해가 되네요. 이거는 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되게 신나는 노래거든요. 친구 들어가는 노래가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 맞아. 자 박효신 김범수가 부른 친구라는 거 웃음이 미소가 싹 머금게 되네요. 자 그러면 상혁군은 과연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끝을 봤어 혹시 나는 없었어 흔들리는 네 마음일까봐 예, 상엽이가 준비한 곡은 네. 윤종신 선생님의 와이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는 정말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 아니죠 한 6년 전쯤에 네. 친구랑 둘이 그러니까 친구 둘이랑 저랑 세 명이서 네. 남자 셋이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동남아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제 포켓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서 멀어지면 이제 카톡이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 둘이 이제 클럽에 가보고 싶다. 일단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먼저 돌아가겠다. 그러다 살짝 이제 살짝 싸웠어요. 그러고 이제 그래 다 열거리는 게 있구나 한 번씩. 나 들어갔을 테니까 너네 알아서 놀고 들어와 이러고 딱 멋있게 딱 나갔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네. 와이파이 막 됐는 찾으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클럽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취한 친구들을 부축하고 네. 숙소로 들어갔다. 야 이건 여행담까지. 아 네. 이제 서사형으로 가네. 네네. 이제. 야. 근데 이거 무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야. 싸울 뻔할 때 그러니까 이런 약간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 앞에선 살짝 꼬리를 내리는 것도 좋지 않나. 네. 이거 사실 여러분 돌핀의 선택만 없다라면 채택될 사연 아닙니까 오늘? 야, 그러게요. 이거는 뭐 이거 다 문자도 이거는 상엽 씨의 윤종신 와이파이가 스토리가 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네. 되면 승우 씨는 너무 스토리가 없었어요. 저도 사실 네. 박효신 소몰이 창법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김범수에 흠뻑 빠져 있을 때였죠. 네. 아 정말 버릴 예. 끌도 없다 진짜 다들. 아
사실 그 뭐 윤종신 선배님께서 예, 너 예. 그래도 저기 영철이 나대하면서 내 노래 격주를 한 번씩 틀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그런 건 없었죠? 아 올해 윤종신 선배님이랑 말을 한 마디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시기심인데.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예. 자, 둘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갈지 이번에 돌핀의 선택 철가루들 맞춰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번 뽑아도 선물 쏠 거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2교시 여행 메이트와 싸울 뻔할 때 금방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부금. 누구 노래가 나갈지 게임형 외쳐볼까요? 물어라 돌핀 룰렛. 돌핀 이빨을 눌러서 안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는데요. 이번에 누가 먼저 공격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상엽군의 공격.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상엽. 승우. 어. 상엽. 와. 상엽이 결국 마지막에 12번째 이빨이 물리면서 예. 아, 야심차게 준비한 스토리는 다 묻히고. 네네. 네. 역시 그렇죠. 노래는. 박효신 김범수 친구라는 건이 그렇죠, 나가게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소몰이 창법하는 친구 잘 있죠? 그렇죠. 아, 요즘에는 소 좀 빠졌어요. 네, 요즘엔 소 좀 빠지고. 네. 정말 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 여러분 방송 끝나고 너튜브 철파임 채널에 부금학원 주말반 고퀄 영상 올라갈 거니까 이것도 잘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주일을 또 만나야죠. 끝인사 함께하죠.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쉬어라 영철이랑 승우랑 상엽이는 이제 쉬어라